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저는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앤온 연합집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영적인 연합과 각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교하기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면서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 필립 얀시가 교회에 대한 고민을 기록해놓은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던 그가 젊은 시절 교회를 등지고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돌아서서 다른 곳에서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험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교인들이 위선적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하나는 높은 문화적인 장벽을 느끼면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세상 문화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이질적인 언어, 이질적인 예식, 이질적인 그런 모습에서 벽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전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높은 문화적인 장벽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던 그가 다시 교회를 돌아왔어요. 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어떤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곳, 또 개인적인 평안과 위안을 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을 했는데, 그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은 교회를 공동체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공동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전에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꼈던 그는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자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라봤던 교회의 본질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즘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요,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교회가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필립 얀시의 책에서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는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온전한 교회 모습을 갖췄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열하는 교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소문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사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2세기, 3세기 때에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로마 제국에 큰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1차 팬데믹은 주후 AD 165년에서 180년에 일어난 소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에서 이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이 역병으로 당시의 로마 제국의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스 진저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은 최초의 인류에 나타난 천연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팬데믹은 주후 249년에서 262년 10여 년 동안 걸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온 사방에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팬데믹은 홍역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2차 일어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루에 로마에서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역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다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접촉도 꺼려했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병은 더욱더 번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자신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혜롭게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역병이 더욱더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환자들을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기독교인들을 세상은 파라볼로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쳤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초대교회의 역병으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회는 영적으로 오히려 부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할 일도 분명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혀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끝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요. 사랑이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입니다. 아니,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는 무의미합니다.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등장합니다.
모든 은사의 근원인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장의 첫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게 교제하는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천사의 말이지요. 이 방언의 은사는 은사의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은사, 고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귀한 방언도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말하면서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담긴 말은 어눌해도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줍니다. 사랑이 진정한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거친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많습니다. 거친 말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SNS상에 보면은 얼마나 악플이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연예인은 그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친 말과 거짓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친 말과 거짓말이 아니라 거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자칫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사랑이 담긴 말은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을지 모르나 그 말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h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점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전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언을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는 설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잘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는 말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말이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품고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것이 전이가 되는 것이죠. 감화 감동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 이전에 사랑이 우선입니다. 또한 사랑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악한 일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왜?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직장 얻으려면, 연봉 많이 받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이 공허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지성은 풍부한데 영성이 없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판단력을 상실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지식일 때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악한 일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사랑이 있는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또한 사랑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걱정하며 시도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산 같은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구제와 희생도 무익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구제하는 일,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요. 매스컴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용기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승부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지식, 외모, 건강,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비교 가치가 떨어져요. 평준화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50이 지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전에는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하는데 50이 지나면 둥글둥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60이 지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운 걸 기억을 잘 못해요.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살아온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0을 넘기면요, 부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있을 만한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80과 90을 넘기면 살아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답니다. 건강과 생사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할 나이가 되죠. 모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지식, 학벌, 물질, 외모, 건강,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습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 사랑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남습니다. 끝까지 남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를 기증해 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골수은행에 골수를 기증할 의사를 오래전에 이제 밝혔습니다. 2005년도에 골수은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조혈모세포은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코디네이터 되시는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언제 골수 기증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선생님과
골수가 맞는 백혈병 환자가 계십니다. 골수를 기증하시기로 한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하시지요? 제게 이렇게 전화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목사 시절에 교회학교에 있었던 한 어린아이가 골수가 필요해서 교인들과 함께 그때 기증의사를 밝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 5년 만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생각지 못했을 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 코디네이터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골수를 기증해주면 이 백혈병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찌릿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그동안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니? 몸으로 설교할 차례다. 기증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증하겠습니다. 의사를 밝혔어요. 곧바로 기증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요. 두 달여 동안 제 건강 상태를 다 검사를 합니다. 제가 건강해야 기증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골수에서 피를 많이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가 헌혈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제 피를 뽑아서 제가 피를 주고 난 다음에 저한테 다시 주입을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두 달이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담당 의사가 골수 기증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고 하는 판정이 나와야 제가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제가 기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담당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게 되었어요. 저는 그 과정 중에 아, 이 골수 기증이 장기 기증과 같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기증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시군요. 술, 담배 안 하셔서 그런지 피가 아주 깨끗하고 기증하기 아주 좋은 상태이십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방식이 달라졌어요. 골수 기증 방식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골반의 양쪽에서 그 뼛속에 의학 드릴로 뚫어서 피를 뽑아냅니다. 페트병 하나에 굉장히 많은 양을 뽑아내죠. 보통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하고 나서 별로 아프지 않다고 했는데 뼈를 뚫었는데 아프지 않을 리가 없는데요. 아프지 않다는 말에 그냥 안심하고 했는데 무척 아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님께서 그 보혈의 손으로 만지시는 체험도 하면서 놀라운 체험도 있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입원한 다음에 처음 이제 교회 나갔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교회 권사님의 말이 생생합니다.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백혈병 환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으로 골수를 기증해 준 그 사랑의 실천은 설교 100편 이상을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전 그때 깨달았어요. 교인들은 설교를 듣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원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이죠.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파라볼로 노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과 기회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확진이 될까 참 두려워하면서 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시대에 교회는 새로운 위기를, 이 위기의 시대에 기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탁월한 사랑을 실천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이라는 교회에서 사랑 실천의 탁월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할 때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사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죠.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결단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부어질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먼저 전도하도록 내어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교제하며 누리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말씀을 먹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위험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 여론적인 비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요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감리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는 말과 혀로 할 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성전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명기도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지명하여 불러주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교인들이 성전에 오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도,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러가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뜨거워지고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는 깊은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이죠.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요즘은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가슴에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떤 위험도 감수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파라볼로 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저는 오늘은 연합집회를 통해 우리 감리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연합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의 때이지만 이것을 영적 연합의 기회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졌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언이든 그것이 믿음이든 그것이 방언이든 그것이 모든 은사라 할지라도 오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해답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회복되고요, 사랑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정을 오늘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리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다고, 내가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전심으로 사랑의 모든 것을 녹이겠다라고 힘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거룩한 말이 사랑이요 거룩한 말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습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 보느니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룩한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마지막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니 기도하라고.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우리가 돌아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삶의 해답이요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일에 바빠 사랑하노라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죄였음을 몰랐던 내 연약한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깨닫는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상한 이 땅 다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본질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내 중심적인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시험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거룩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주 동안 전국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시간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오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본질로 저희들이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랑의 사명자로 일어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세상의 빛이 되어 이제 찬송하며 전진해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 한국 감리교회와 상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많은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